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최신 기출문제 13회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상사는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이다. 단기 회계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에게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낚시용품을 판매하는 개인기업에다 밑줄 긋습니다. 낚시용품이 상품이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다음은 수산상사의 사업자 등록 중이다. 회사 등록 메뉴에 입력된 내용을 검토하여 누락부는 추가 입력하고 잘못된 부분은 정정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회사 등록을 클릭합니다. 자, 회사 이름 확인하고 구분이 개인인지 확인합니다. 자, 그러면 사업자 등록 중 위에서 아래로 쭉 보겠습니다. 일반 과세 박지호, 계엄연월일이 입력이 안돼 있습니다.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장 주소, 자, 사업장 소재지가 틀리게 입력돼 있습니다.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자, 번지는 옆에다 써도 되는데 밑에 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번지를 수정해서 썼습니다. 두 줄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주소는. 그래서 옆에다 쓰셔도 되고 밑에다가 이어서 쓰셔도 됩니다. 업태가 틀렸습니다.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종목 맞고요. 그 다음에 세무서 맞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상사의 정기분 손익계산서이다.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오류 부분은 수정하고 누락 부분은 추가 입력하여 완성하시오. 정기분 재무상태표는 적정한 것으로 본다. 정기분 재무제표 등의 정기분 손익계산서 클릭합니다. 이게 두 번째에 있습니다. 자,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하나씩 확인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상품 매출 맞고요. 예, 상품 매출 원가는 금액을 눌러서 기초 상품, 단기 상품 매입액, 기말 상품 재고액을 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맞습니다. 자, 급여 맞고요. 접대비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자, 그리고 잡이 틀렸습니다. 고칩니다. 자, 기부금 틀렸습니다. 수정합니다. 자, 완성됐습니다. 검토는 지문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그 정기분 손익계산서 프로그램에 있는 당기순이익 일치되면 되거든요. 3,367만 원 맞습니다. 다음 문제 3번 보겠습니다. 3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입력하시오. 1번, 신규 거래처인 충무상사와 송도상사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시오. 자, 그리고 밑에 우편번호 입력은 생략하고 주소 그대로 쳐서 넣으시면 되겠고, 유형은 동시로 입력한다. 기초정보 등록에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지문에 맞춰서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상사는 설날을 맞이하여 전 직원에게 3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판매비와 관리비에 복리후생비 계정에 다음 내용의 조교를 등록하시오. 기초정보 등록에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 계정 체계에서 판매 관리비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서 복리후생비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현금 조교에 조교 번호 클릭하시고 조교 넘버에다 9번 입력하고 그대로 타이핑합니다. 적용은 지문에 있는 대로 띄어쓰기를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래 자료를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점표 입력에 일반 점표 입력을 클릭합니다. 자, 1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일입니다. 진미상사에서 상품 100만원어치를 매입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10만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하여 먼저 지급하다. 물건을 사기로 하고 계약금을 지급하면 선급금입니다. 상품은 받지 않았으므로 거래가 아니니까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되고요. 계약금만 회계 처리하는 겁니다. 차변의 선급금. 선급금은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넣어요. 계약금을 준 순간부터 물건을 받을 권리가 생기는 겁니다. 대변의 당좌예금이 되겠습니다. 당좌수표 발행하면 대변의 당좌예금입니다. 자, 이번에 2번 보겠습니다. 7월 6일. 진미상사에서 매입 계약한 7월 2일자로 계약했죠? 상품 100만원어치를 인수하고 계약금 10만원을 차감한 잔액을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상품을 인수했으므로 차변에 상품이라고 쓰셔야 돼요. 자, 그리고 계약금 제하고 나머지 1개월 후에 지급하기로 한 거는 외상 매입금이 됩니다. 상품을 사고 돈을 나중에 주기로 하면 외상 매입금입니다. 인수운임 3만원은 당점이 부담하기로 하여 현금 지급하다. 운임은 상품에다 가산합니다. 따라서 운임은 상품 처리하셔야 돼요. 차변의 상품. 그래서 103만원이 되죠. 자, 대변의 선급금 10만원. 대변의 외상매입금 거래처 넣어야 되고 90만원. 대변의 현금 3만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하고 채무에는 거래처를 넣어야 되므로 선급금하고 외상매입금에 이렇게 코드번호까지 거래처를 입력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9일입니다. 7월 1일 송동상사의 상품을 매출하면서 발생한 외상매출금 300만원이 빨리 회수되어 외상매출금의 2%를 할인시킨 금액을 보통예금 통장으로 이체받다. 그 할인의 이름은 매출 할인입니다. 매출 할인. 자,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들어온 거는 2% 빼고 들어온 거고, 200만원, 그 300만원에 2% 하면 2, 3, 6 해서 6만원이 돼요. 그래서 294만원이 통장에 들어온 거고, 그 매출 할인인데, 차변에 매출 할인해서 보시면, 매출이라고 치거나 매출할 쳐보세요. 이렇게 뜹니다. 해당되는 매출액에서 빼야 되는 그런 내용이므로 어떤 걸 팔았는지를 잘 선택해야 돼요. 상품 판 거죠? 코드번호 정확하게 보고 선택해야 됩니다. 참고에 있는 상품 매출 거 보고 403번을 선택합니다. 매출 할인은 매출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므로 항상 차변에다가 기입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매출액에서 차감이 되죠. 매출액이 수익이므로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잖아요.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 입력하시고, 이게 채권이니까 거래처 내시고, 자, 대금 받았으니까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시켜야 되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7월 11일. 7월 5일자 가수금 중 100만원은 우리 상사에 대한 상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나머지는 백제 상사의 외상 매출금을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다. 가수금은 내역이 밝혀지면 해당되는 계정으로 대체를 해야 됩니다. 자, 7월 5일자 가수금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로 잠깐 올라가 보겠습니다. 예. 가수금 150만원이네요. 150만원. 자, 그럼 150만원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차변에 가수금을 써서 장부에서 없애야 되죠. 150만원. 그 내역이 밝혀졌는데, 첫 번째 내역은 상품 매출의 계약금이고 그랬죠? 자, 우리가 물건을 팔기로 하고 계약금 받은 것이니까 선수금이 돼요. 네, 거래처를 입력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는 백제 상사의 외상 매출금 회수한 것으로 확인되다라고 나왔으니까 이거 외상 매출금이죠? 자, 백제 상사 넣으시고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번 보겠습니다. 7월 20일. 대표자 자택에서 사용할 가구를 상록 가구에서 60만 원의 현금으로 구입하고 인출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하다.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현금 이렇게 하는 거죠.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업주가 산 것이기 때문에 출금으로 입력하면 빠름으로 출금으로 입력하겠습니다. 차변, 대변으로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자, 6번 보겠습니다. 7월 25일 판매 부서의 건물의 엘리베이터 설치비, 자본적 지출 600만 원과 외벽 도색비, 수익적 지출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다. 예,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말이고요. 수익적 지출은 비용 처리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차변에 자산 처리할 이름, 건물 600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 비용 처리할 이름, 수선비. 예, 판매 관리비 수선비 고르세요. 50만 원. 대변에 현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겠습니다. 7월 30일. 한국신문에 상품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 1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다. 이거 차변의 광고 선전비, 대변의 보통예금이죠? 비용의 발생, 광고 선전비, 자산의 감소, 보통예금. 자, 그 다음에 마지막 8번 보겠습니다. 8월 1일. 날짜를 변경합니다. 사용 중인 업무용 화물차 취득가액 700만원, 처분시까지 감가상각 누계액 320만원짜리를 신진 자동차 상사에 300만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올말에 받기로 하다. 감가상각하던 자산을 처분할 때 회계처리가 차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대변의 취득공과, 유형자산 이름 쓰시고, 그 다음에 차변에 받을 돈, 그리고 비싸게 팔았다면 유형자산 처분이익, 싸게 팔았다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을 각각 대변과 차변에 쓰는 거죠. 그거 정확하게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 싸게 팔았는지 비싸게 팔았는지 확인해 볼게요.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계액을 뺍니다. 그러면 380만 원 나와요. 이게 장부가액, 장부 금액입니다. 이 380만 원짜리를 처분 금액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팔았으므로 80만 원의 손실이 발생돼요. 유형자산 처분 손실 비용이므로 차변에 써야 돼요. 자, 그럼 입력해 보겠습니다. 차변에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자, 209번입니다. 감가라고 써서 차량 운반구 꼭 고르세요. 320만 원. 자, 그 다음에 차변에 두 번째로 써야 될 거는 받을 돈. 또는 받은 돈을 쓰는 건데 올말에 받기로 했으므로 미수금이죠. 상품이 아닌 걸 팔고 돈을 나중에 받기로 하면 미수금입니다. 자, 채권이므로 거래처 넣으시고 신진자동차 상사.
300만 원. 그다음에 차변에 손실을 봤습니다. 80만 원. 유형자산 처분 손실. 380만 원짜리를 300에 팔았으니까. 마지막에 대변에 차량 운반구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입력은 차변 대변으로 입력했는데요. 여러분이 입력 편할 대로 하셔도 돼요. 이게 차변 넣고 대변 하나 넣고 또 차변 넣으셔도 이렇게 됩니다. 차변과 대변에 있는 계정 과목의 개수하고 금액만 맞으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입니다. 5번 문제는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5번. 일반 점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자, 1번. 12월 12일. 한화 상사의 상품 매출 시 지급한 당사 부담의 운반비 3만 원이 외상 매출금 계정으로 잘못 처리되었음을 발견하다. 상품 매출 시에 운반비는 운반비로 처리가 돼야 되는데 외상 매출금으로 처리됐다고 그랬죠? 그러면 수정하러 가보겠습니다. 일반 점표 입력의 날짜를 12월 12일이라고 칩니다. 자, 그럼 보시면은 거래 한 건이 나오고 있는데 외상 매출금 263만 원에 운임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3만 원. 그거 빼야 되니까 260만 원으로 고쳐야 되죠. 260만 원. 자, 상품 260만 원어치 팔고 외상한 거고요. 그다음에 운임 3만 원 현금으로 지급을 한 거예요. 그 운임은 운반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260만 원을 고치고 줄이 바뀌면 점표 삽입 버튼을 눌러요. 커서가 있는 상태에서 점표 삽입 버튼을 누르면 그 바로 윗줄로 한 줄이 삽입됩니다. 차변에 운반비라고 입력합니다. 판매 관리비 선택하시면 돼요. 3만 원. 점표 삽입 버튼을 누르지 않고 밑에다가 차변에 운반비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자, 수정이 됐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12월 14일 현금 지출액 13만 원은 전액 상품 운반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납부한 취득세로 확인되다. 자, 일반 점표 입력의 날짜를 12월 14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그 취득세를 뭘로 처리했는지 봅니다. 세금과 공과로 처리해놨죠? 취득세는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차량 운반구죠. 따라서 계정 과목을 차량 운반구로 바꿉니다. 여기다 차량이라고 치셔서 차량 운반구로 변경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요. 다음 문제 6번 보겠습니다. 6번은 이제 결산 정리 사항입니다. 날짜는 12월 31일자로 입력하시는 거예요. 6번. 다음에 결산 정리 사항을 입력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자, 12월 31일. 1번.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 외상 매출금 받으러 온 잔액에 대여 1%를 보충법으로 설정하다. 그 결산 문제 4개 보시면서 4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4번. 기말 상품 재고액은 760만 원이다. 단 5번 결산 차변, 6번 결산 대변을 사용하시오. 이 1번하고 4번은 합계잔액 시산표에서 조회를 해가지고 회계 처리하는 문제이거든요. 따라서 1번, 4번의 분괴를 먼저 해놓고 정답은 순서대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조회부터 해야 되죠. 자, 결산 및 재무제표의 합계잔액 시산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날짜를 12월 칩니다. 자, 제일 먼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외상 매출금의 잔액부터 확인해 보죠. 네, 잔액. 4,150만 원 곱하기 1% 빼기 외상 매출금의 대손 충당금 잔액. 두 번째, 받으러움의 잔액 1,160만 원 곱하기 1% 빼기 받으러움의 대손 충당금 잔액 25,000원. 각각을 계산합니다. 계산하시면 외상 매출금 대손 충당금 보충할 금액은 339,000원, 받으러움은 91,000원입니다.
자, 이번에 4번에 있는 상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상품 재고, 장부상 재고 1억 4,211만 원. 자, 빼기 실제 창고에 있는 상품 재고액 760만 원. 계산기로 빼셔야죠, 이렇게. 자, 빼면, 자, 팔려 나간 게 나오게 되는데, 그 팔려 나간 거는 1억 3,451만 원. 이렇게 됩니다. 자, 다 계산하셨으니까. 자, 분괴는 1번은 차변의 대손상각비, 대변의 대손충당금 2개. 4번은 결산차변의 상품매출원가, 대변의 상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번부터. 자, 1번. 차변의 대손상각비. 자, 2개를 더해서 43만 원. 대변의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그 109번입니다. 33만 9천 원. 그 다음에 바드럼의 대손충당금. 111번입니다. 9만 1천 원. 9만 1천 원. 자, 2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순서대로 넣겠습니다. 문제 1, 2, 3, 4 순서대로 입력 안 해도 상관없어요. 4개만 입력돼 있으면 됩니다. 12월 31일자로. 근데 문제 풀 때는 순서대로 입력하겠습니다. 2번. 영업부서에서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의 감가상각비는 120만 원이고, 영업부서의 비품 감가상각비는 50만 원이다. 자, 이거 분개해보죠. 차변의 감가상각비죠? 둘을 합쳐서 170.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첫 번째 차량 거 209번입니다. 예, 감가상각 누계액은 자산별로 관리해야 되니까 다 따로따로 쓰셔야 돼요. 120만 원. 그 다음에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50만 원이 되겠습니다. 213번입니다. 감가상각 누계액 번호. 자, 그 다음에 예,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3일에 현금 과부족 반영분인 만 원. 가로에 과잉분이라고 되어 있죠? 결산일까지 원인 불명되다. 현금 과부족 결산시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보고서에 표시되면 안 되므로 부족분은 잡손실, 과잉분은 잡익으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과잉분이므로 잡익으로 대체가 돼야 돼요. 현금 과부족은 현금이 부족하거나 과잉시에 사용하는 계정입니다. 네, 부족할 때는 차변, 과잉시에는 대변이므로 지금 과잉시니까 현금 과부족이 대변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으로 옮기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 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잡이익이죠.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4번은 결산 차변, 결산 대변으로 넣는 겁니다. 자, 분괴 구분할 때 5번. 결차. 계산한 금액 1억 3,451만 원. 그 다음에 6번. 결대.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제 7번 보겠습니다. 문제 7번은 장부조의 문제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답안 저장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6월 중 상품 외상 매입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상품 외상 매입은 외상 매입금이거든요. 그래서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에 대해서 알아야 되므로 거래처 원장에서 조회하는 거죠. 거래처하고 계정 과목과 관련된 내용, 거래처 원장, 장부 관리의 거래처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6월 중이라고 나오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말해요. 그 잔액란에서 보셔도 됩니다. 그 계속 잔액란에서 보겠습니다. 그 잔액란에서 이렇게, 예. 계정 과목에 외상 매입금을 넣으시고, 그 다음에 외상 매입 거래 금액이 가장 큰 거래처의 코드 번호와 금액은 했으므로 전 거래처에서 조회하라는 말이에요. 자, 그럴 경우 거래처란 두 곳에서 엔터를 칩니다. 자, 그리고
외상으로 물건을 매입하면 외상 매입금 부채이기 때문에 대변에다가 기재가 돼야 되죠. 따라서 대변에 있는 금액을 보시고 가장 큰 금액을 찾아야 되니까 1500만 원이란 걸알 수가 있어요. 1500만 원. 코드 번호와 금액을 말했으므로 코드 번호 쫓아서 가보면 6110. 그래서 6110 또는 06110. 그 다음에 금액은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이제 대운상사네요.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4월에 발생한 복리후생 비중 현금으로 지급한 금액은 얼마인가? 네,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고 현금으로 나간 거 얼마냐라고 물어봤네요. 네, 거래가 발생했을 때 현금 거래인지 현금 거래가 아닌지, 현금 거래가 아닌 걸 대체 거래라고 그러는데 그걸 달로 알고 싶다 그러면 올계표에서 줘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올계표에서 줘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계표로 바꾸시고 4호를 두번 입력합니다. 그리고 잘 찾아야 돼요. 자, 복리후생비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 밑에 있고요. 예. 자, 복리후생비 전체 지출액은 이만큼입니다. 계란에 보이죠? 예, 이만큼인데 지금 현금으로 지출한 걸 물어봤잖아요. 현금이 아닌 걸로 지출한 거 물어보면 대체란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정답 찾았습니다. 55만원입니다. 예, 복리후생비는 이제 비용이므로 금액이 다 차변에 써져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3번입니다. 6월 중에 발생한 상품 매출은 몇 건이며 총 금액은 얼마인가? 상품 매출에 대해서 상세히 봐야 되는 거죠? 현금이 아닌 나머지 계정에 대해서 상세히 보고 싶으면 계정별 원장입니다. 장부관리의 계정별 원장을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요. 날짜를 6월 중이라고 그랬으니까 6월 중이라면 6월 1일부터 6월 말일까지를 말해요. 그리고 계정 과목에 상품 매출을 두번 입력해요. 코드 번호 모르면 옆에 풍선 도움말, 이 말풍선 버튼을 눌러서 선택하거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출은 수익이므로 수익의 발생이 대변이니까 대변에 있어요. 자, 첫 번째 매출한 거몇 건이냐 그러니까 세어봐야죠.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다섯 건, 여섯 건, 여섯 건이고 금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여섯 건을 합산한 올계를 보면 되죠. 예, 14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